제가 그때 취미 공개 모집한다고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빠 베이킹 해보자. 베이킹. 베이킹? 운전이 있네요. 근데 운전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고 지금 안 한 지 3년 됐나? 3년 동안 운전을 안 해가지고 운전을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유행하는 보석 십자수 추천해요. 이 시국에 딱 맞는 취미. 보석 십자수요? 보석으로 뭐 십자수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하세요. 전주에서 뜨개질도 가르쳐주고 사람들한테 진짜 잘하시거든요. 어머니 손재주가 좋으셔서 저는 그걸 닮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가 억지로 시켜서 예전에 목도리 한번 도전해봤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하루도 아니고 한 30분도 안 돼서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보석 십자수. 아직 아마데우스를 못 봐서 이번에도 이 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차르트 작은 별 변주곡을 핸드싱크 없이 완곡해주세요. 그야말로 코로나 때문에 어디 안 가도 되고 피아노만 있으면 되는 최고의 취미생활.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연습하면. 또 운전 배우기. 운전 배우기가 많구나. 신문물 접하는 성규 보고 싶다고. 하버보드나 전동킥보드. 하버보드가 뭐야? 신문물이긴 하네요. 아무도 모르네요. 우리는 신문물. 이거야말로 신문물이죠. 하버보드가 뭐죠? 재미있으려나? 오빠 취미생활로 칼림바 연주하기 추천해드려요. 칼림바가 뭐죠? 인스피릿에게 노래 한 곡 연주 부탁드려요. 칼림바? 그렇구나. 쉬워 보이지 않은데. 가드닝? 분갈이 하는 성규 귀여울 듯.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저는 이미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지만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동생이 선물로 화분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물을 주면 된다, 잘 자란다, 한번 형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공기도 좋아진다, 집에 한번 놓고 키워봐라. 그래서 선물 받은 지금 화분을 꽤 오랫동안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진짜 좋아해요, 꽃을. 그래서 집에 가면 전주 집에 이렇게 엄청 많아요, 꽃이 키우는 거. 집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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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 매일 하고 있는 건데. 노래, 영화 추천. 헬스. 퍼스널 컬러 진단? 이건 뭐지? 전역한 멤버들과 수다 떨기. 운전. 운전이 진짜 많네, 생각보다. 볼링. 볼링. 전 태어나서 볼링을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 언젠가 한번 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태어나서 볼링을 한 번도 쳐보지 않았지만 아이돌 육상대회에서 볼링. 그 MC를 맡아서 제가 아이돌 친구들이 열심히 볼링 칠 때 저 앉아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때 배우면서 이렇게 MC를 봤었는데 그때 봤을 때 볼링이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막 다들 치니까 볼링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필라테스나 요가 하는 거 보고 싶네요. 도자기 공예, 수채화 그림이나 캘리그라피라던가. 보석자수 또 있다. 요리. 요리도 많고. 요즘 시대에 차박하는 게 유행이래요. 차박이 뭐야? 이것도 좋은데요? 이건 내가 재밌을 것 같은데? 캠핑? 가고 싶다. 보석 십자수 또 있어요. 아니 보석 십자수가 얼마나 유행인 거야. 보석 십자수가 왜 이렇게 많아? 그 십자수 그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혼자 할 수 있다고 십자수를? 말도 안 돼. 그거 어떻게 해. 십자수. 보석 십자수? 우리 엄마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엄마가 진짜 잘 알려줄 텐데. 비즈 공예? 비즈 공예. 비즈 공예. 매력 있어요. 뭔가 하면서 집중할 수 있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요. 제가 굉장히 뿌듯하고 방송 보시는 분 한 분 꼽아서 제가 선물을 해드려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비즈 공예 마음에 듭니다. 고마워요 의견 내주신 분. 나 진짜로 해보고 싶은 거 검도를 원래 해보고 싶었어. 검도가 진짜 이 심신수양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멘탈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바람의 검심이란 만화를 진짜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히무라 켄신 발도수를 쓰죠. 그래서 별명이 히무라 발도제. 테니스의 왕자란 만화 아세요? 테니스도 배웠었죠. 테니스의 왕자 재밌게 봤었거든요. 아직도 집에 장비가 있어요. 너무 아깝네요. 아! 골프도 배워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성렬이가 골프를 엄청 좋아하는데 골프 성렬이한테 배워보고 싶고 그냥 지금 뭐 사실 제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레고 있잖아요 레고 조립 같은 거 해보고 싶어 제가 예전에 TV였나 어디서 보는데 이렇게 누가 레고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너 전 세계 레고를 사랑하는 사람이 몇만 명인 줄 아냐고 뭐 모욕하지 말라고 하면서 레고를 열심히 조립하는 그걸 보다가 문득 아 나도 어릴 때 조립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근데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한번 해보고 싶다 막 제일 어려운 걸로 막 이렇게 성 이렇게 막. 사실 엄청 큰 거도 저 되게 잘하거든요 진짜 빨리 만들걸요? 아니 뭐 이만한 거 아니야? 뭐 얼마나 큰 거야?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거였으면 좋겠네 어? 오 재밌겠다 뭐 대박이다 되겠지 빨리 만들어야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혼자 사기 너무 힘들다 그럼 솔직히 같이 좀 이렇게 도움 요청하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